또 커피를 안 좋아하시고 다른 이제 말차 같은 것들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요 제주 이공 말차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세미기업 우유듬뿍 아이스크림을 활용해서 여러 재료를 토핑한 우유듬뿍 아이스크림 베리에이션 메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뉴들은 과육 그대로나 아니면은 제주 이공 말차 등 제품을 활용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딸기, 과육 그대로 딸기 제품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잔에다가 하단부에 일단 아이스크림을 짜기 전에 이렇게 투입을 해주시고요. 자, 아이스크림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퍼브나 기타 다른 가니쉬로 올릴 수 있는 루모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루모라가 뭔가요? 주로 이제 요리 같은 데다가 바닥에 플레이팅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니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브하고 다르게 드시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예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기까지 예쁘게 올려주시면은 과육 그대로 딸기 이용한 딸기 우유듬뿍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되고요. 쭉쭉쭉쭉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과육 그대로 망고 활용하셔도 좋거든요. 딸기처럼 이렇게 망고도 과육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어서 토핑용으로 쓰시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예쁜 면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다른 가니쉬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아까는 딸기 과일을 활용을 했는데 과일이 없으신 경우에 혹은 그냥 이 제품으로 토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다가 먹음직스럽게 토핑을 마저 올려주시면 훌륭한 망고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되고요. 자, 다음은 저희 호떡 시럽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 호떡 시럽을 원하시는 양만큼 넣어주시고요. 호떡 시럽은 견과가 같이 들어가면 훨씬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안에 넣어주시고, 벽면에 고루 견과랑 시럽이랑 섞이고 벽면 쪽에 조금 자연스럽게 묻을 수 있도록 한번 섞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스크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런 콩알 인절미라고 하는 조그만한 떡들도 이렇게 토핑해 주시면은 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뭐 원하시면은 위쪽에다가 요 시럽이나 아니면은 이 견과들을 조금 더 토핑해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름에도 즐기실 수 있는 호떡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되고요. 다음은 초코 이용해서 한번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초코도 이렇게 내부에 뿌려주시고요. 이때 하실 때 벽면 쪽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좀 독특한 무늬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을 받을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다가 초코 파우더 제품도 같이 토핑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하시면 요 드리즐 소스 이용해서 살짝만 위쪽에 올려주셔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아포가토 같은 경우에는 뭐 잔에다가 따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바꾸선 커피만 추출해서 같이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포가토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랑 에스프레소랑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스프레소랑 같이 우유듬뿍 아이스크림을 즐기실 수도 있는데, 또 커피를 안 좋아하시고 다른 이제 말차 같은 것들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요 제주 이공 말차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잔에다가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몇 그램 정도 들어가나요? 기호마다 당연히 다르실 것 같기는 한데요, 한 10g 정도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10g도 조금 너무 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대 10g 정도, 적게는 5g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30g 1온즈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뜻한 물인가요? 조금 미지근한 형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선 이용해서 곱게 잘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되직하지 않아도 괜찮나 봐요. 이 액상 점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에스프레소도 되직한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되직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따로 없고요. 드시기에 그냥 적합한 정도 선호하시는 정도까지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서빙을 하실 때는 지금은 이제 풀어주는 과정 때문에 큰 용기에다 담아서 했는데 서빙하실 때는 이런 예쁜 잔에다가 같이 해주시면 더 보기가 좋으니까 이런 데다 옮겨 담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위에다가 제주의공 말차를 이렇게 파우더 통에다가 담으셔서 준비한 거를 위에다가 살짝 토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의 뭐 가니쉬나 아니면은 맛적인 부분을 조금 더 특징을 주고 싶으시면 이런 뭐 카라멜 캔디 같은 것들 살짝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피가 아닌 녹차 제주의공 말차 이용한 아포가토 메뉴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나씩 만들면서 설명을 곁들여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따로 설명 없이 실제로 매장에서 메뉴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순차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메뉴들을 한번 쭉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듬뿍 그리고 세미겹의 부재료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우유듬뿍 아이스크림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